어? 저기 계시는데. 어, 야. 불후의 명곡 있잖아. 불후의 명곡 무조건 찬스지. 아, 큰 찬스지. 큰 프로죠. 불후의 명곡은 잡아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즈 그리 하나입니다. 아유, 네. 고생 많으십니다. 어. 아유. 아유, 네. 좀 드시고. 네. 좀 드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머리 색깔 잘 나오셨다. 아유, 아닙니다. 물이 계속 빠진 거. 지금은 불후의 명곡 가고 K-POP 채널 유튜브 등등 운영하는 스튜디오 K 맡고 있거든요. 아, 맞아 맞아. 제일 중요하네. 저희 AB6IX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이겁니다. 유나이트 작년에 저랑 친한 저희 분들끼리. 네, 아시죠? 나이 다 알죠. 네. CD를 이거 두 개만 가져오신 거죠? 아니, 그게 너 CD는 워낙 옛날 거고 너희들 거 다 CD 만든 지 오래됐잖아, 너희. 전 CD가 없습니다. 어? 저도 CD 발매 아직 안 해주셨는데. 어, 사기캐 발매 안 됐어요? 아. 음원으로만. 아니, 근데 이게 타겟층이 달라요. 요즘 CD를 사는 분들은 이게 팬들이 충성심을 갖고 굿즈의 개념으로 사시니까. 저것도 맞는 말이야. 어, 음악은 어차피 너희 음악은 대중들이 들으시니까. 무슨 말이지?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팬덤이 없다는 얘기잖아. 어, 사실 팬덤이 없다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어요. 돌려서 아니, 아니, 아시잖아. 이게 사실 그런 거보다는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조업을 지금 하시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제조업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브랜드 사업, 네, 브랜드 사업을 이제 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쌓아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요. 약간 저도 피지컬. 근데 사실 실물 앨범 없어요? 없어요. 피지컬엔 투자를 안 해주셨군요. 아니, 동현이 아시겠지만 데뷔곡으로 전 차트 네. 1위 했던. 아, 그렇죠, 그렇죠. 피지컬 있었으면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 또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아, 너무 갑자기 미안해. 그럴 때 하여튼 저희 브랜뉴 뮤직 식구들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같이 나와서 랩도 해주시고 이렇게 네. 해도 너무 좋고. 시간이 멈춘 듯해 너를 본 그 순간부터. 오. 시간이 멈춘 듯해 너를 본 그 순간부터. 오. 아, 진짜 이러지 맙시다. 아, 미쳤나 봐, 진짜. 아, 짱이다. 형, 진짜 나 리스펙. 와, 이런, 이제는 이거 존경하게 됐어. 아, 얼굴이 철로 이루어졌나, 철판인가 봐. 아, 우와, 야, 진짜로. 아니, 저는 저희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라면 네. 제가 저렇게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뭐, 그치, 아, 사실은 네. 대표가 이런 캐릭터라면 네. 그 애들이 다 따라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니 본인 방송 잡으려고 온 사람 같아요. 라이브 형이 브랜뉴 이게 콘서트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엔딩곡에서 항상 나오시거든요. 엔딩곡에서 왜 나가고 그 주인공병이 아직도 있어. 이거 포기를 못했다는 뜻이야. 본인이 엔딩에 나오고 엔딩곡에서 이제 또 정장에다가 중절로 쓰고 나오십니다. 이게 저희 팬들도 제가 안 나오면 섭섭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그 이제 생각입니다. 아, 정말 시간이 대단한 대표님이셨어요. 시간이 멈춰 못하네요. 아, 진짜 역대급 캐릭터 나타났네. 그 믿지 않았던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 한순간 믿게 해준 그녀는 나의 베이비. 하지만 이대로 너를 네. 보낼 수만은 없네. 와. 아, 좋다. 그 누구 피하라고.